2014년 달라지는 시책제도,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 새롭게 달라지는 분야별 정책을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. 네 번째, 건설교통 토지 분야입니다. 2011년부터 집원 주소와 병행 사용되어 오던 도로명 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법정 주소로 전면 사용됩니다.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한 일사편리 서비스가 실시돼 개별 부동산 증명서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.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해 전월세난을 해소합니다.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됐지만 지역 간 호환 사용이 안 돼서 불편함을 겪었는데요.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, 철도, 지하철, 버스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가 출시됩니다. 또 이륜 자동차의 배출가스, 소음 관리를 위한 정기 검사 제도가 대형 이륜차, 중형 이륜차, 소형 이륜차 순서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. 도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